지금부터 2017년 8월 정년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공과대학 부학장 정재훈입니다. 예,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고려대학 공과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허우영 교수님, 임대순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교내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계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투표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가 수행은 승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정년퇴임하시는 두 분의 교수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우영 교수님은 1988년 3월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에 부임하신 이후 29년 동안 약 70명의 대학원생을 양성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인력을 배출하셨습니다. 금속 재료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개선하여 34개의 동영상 관계를 구축하셨고 15권의 책자를 발간하셨으며 2014년에는 집합조직 첩보는, 2015년에는 엑스레이 결정학이라는 교육력 저서를 출판하여 현재 여러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등 우리나라 신소재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교내 행정 분야에서는 협동연구개방실험센터장, 공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학교 발전과 공과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재무이사, 집합조직분과위원장, 부회장, 한국소성가공협회 편집이사,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재료공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순 교수님은 1991년 3월 고려대학교에 부임하신 이후 26년 동안 수많은 학부생을 양성하셨으며 대학원에서는 80명의 인재를 배출하셨습니다. 2008년에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대학원 계약학과를 개설하시고 산학연구를 활성화하셨고 2009년에는 나노반도체공학과를 신설 후 2014년까지 대학원 주임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녹색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하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GMRC를 설립하시고 대기업을 비롯한 산학원 기관들이 함께 기술과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셔서 공과대학 발전, 더 나아가 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품질관리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사직을 수행하시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기념 학교법인 감사장과 본교 퇴임기념 메달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참고로 전국포상은 아직 대교육으로부터 전달되지 않아서 추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감사장과 본교 퇴임기념 메달 전달은 정진택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허무영 교수님과 사모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장 허무영 선생, 귀하는 1988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오늘의 일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학생님께서 공교 기념품 금메달 15분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고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이어서 공교기념품 금메달 15분을 전달해 주시죠. 오늘 정년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허미영 교수님 그리고 임대순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의 정년 퇴임식장에 가서 어떤 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한지,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떠나는 것이 아쉽다고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 65세를 넘기시고도 이렇게 청년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얼마나 건강하시냐고 그러면 두 분의 드라이브 비거리가 저보다 한 2, 30m 는 많이 나가십니다. 물론 뭐 제 비거리가 평균보다 이하이긴 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두 분은 정말 청년처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고, 오늘 이런 퇴임식장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을 칭송하고자 합니다. 두 분 선배 교수님이 헌신적인 노력과 학교에 대한 사랑이 지금의 자랑스러운 공과대학을 만들었고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1988년에 부임하신 허미영 교수님은 제가 조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마도 공대 차원에서의 분임 토의를 할 때 한조에 있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과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승진 기준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은 쉽게 승진해 놓고 왜 전문 교수들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가 하는 약간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젊은 교수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출발한 우리 공과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3년에 학교에 부임할 때 당시 공과대학 교수 교원이 50여 분 정도였습니다. 원로 교수와 젊은 교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만 다른 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허 교수님도 포스코아의 산학과제, 상공자원부, 산업자원부의 정부과제를 끊임없이 수행하심으로써 학과는 물론 공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과대학은 드디어 세계대학 평가 QS라는 기관의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세계 66위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이러한 성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허 교수님은 제가 부학장을 맡았던 2005년에 재료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제주도에서 열린 공과대학 전체 세미나에서 학과별 분임 토의를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가 물리적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케미칼리 통합을 선언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우리 공과대학이 1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신서지역 공학부에 수여해드린 것을 기억합니다만 선생님은 기억 못하시죠. 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받은 분은 잘. 사실은 그 흰 봉투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10만 원 이렇게 그 카드를 쓰시면 그걸 나중에 리임버스 해드린다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몇 시간 남지 않으신 임대순 교수님, 어쩌면 이대로 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사모님께서는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그래서 남편과 오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표준연구소와 한국 표준연구원을 거쳐서 91년에 학교에 부임하셔서 교내 주요 보직과 대외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학교의 발전과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0년 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GMC, 그린 매니팩처링 센터 추진단의 책임을 맡으셔서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것은 우리 공과대학 모든 구성원이 기억하고 선생님께 그 공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초대 녹색생산기술연구소장으로서 연구소의 안정화에 애쓰시고 또 저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트라이볼리지를 전공하신 유일한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를 떠나신다는 것이 커다란 상실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정년을 맞으신 두 분이 소속된 학부가 신소재공학부입니다. 애초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이 미래공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되었었지만 이 건물의 명칭을 신공학관으로 변경한 것은 신소재공학부에서 아이디어를 딴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거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학교에 재직하셨던 시간을 돌아보시면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함께 기뻐했던 일, 그리고 함께 눈물 흘렸던 일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순간이 하나하나 쌓여서 선생님의 인생사가 되었고 저희 공과대학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남겨주셔서 공과대학 후배 교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한 두 분이 마음 놓고 학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신 사모님 김경선, 석수령 여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교수님들이 삼시세끼를 댁에서 요 부분은 지난번 정년 퇴임 시대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쓸까 합니다. 교수님들이 삼시세끼를 댁에서 드시더라도 너무 구박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허 교수님 사모님은 바깥에도 바쁘시기 때문에 허 교수님 직접 집에서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사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자주 학교에 나오셔서 후배 교수들로부터 기대하지 않으시도록 사모님이 많이 두 분을 챙겨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과대학의 두 분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들과 공과대학 교수님,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열심히 봉헌하신 만큼 아쉬움이 많고 회한도 많으시겠지만 미처 못다이 이룬 꿈은 저희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더 멋있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모기의 발전과 후배 교수들을 비롯한 후학들의 역할에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도 선생님의 역할과 정신을 본받아서 학교 발전, 고려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허무영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써왔습니다. 오늘 퇴임식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서포트해 주신 우리 과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있는 교수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평생 돌봐준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를 많이 사랑해 준 우리 와이프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71학번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고려대학교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 은혜를 갚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마당에 이하동문이라고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저의 소회를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그 허무영 교수님이 이제 같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는데 1971년도니까 사실은 한 45년 전에 학교에 같이 입학을 해서 또 이렇게 그 같은 학과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정년퇴임까지 같이 하게 돼서 이게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잘 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런 인연을 계속 잘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부임한 지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내가 처음 학교에 온 것이 엊그제같이 느껴지는 것은 세월이 유수 같다는 그 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공과대학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우리가 생활해 했던 우리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공부를 하기로 작정하고 유학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항상 꿈꾸던 모기에서 26년간의 나의 생활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거쳐간 많은 제자와 여기 참석하신 여러 동료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존재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새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또한 재직 중 많은 일을 도와주신 그 신소재공학부 그리고 나노반도체공학과 그리고 반도체기술연구소 녹색생산기술연구소 에서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편안하게 큰 힘이 되어준 여기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내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인데요. 과거의 은퇴는 노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생 항로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생활 패턴에서 사용하였던 타이어를 저속에서 달리기 좋은 소프트한 타이어로 리타이어하여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다 못 본 여러 것들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여유롭게 보고 즐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애정을 갖고 지내온 고려대학교의 발전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의 건성을 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진택 학장하고 그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간단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서 2017년 8월 공과대학 전년퇴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